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덕국 배드민턴 이동선 코치입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왔죠. 자, 오늘은요 잡아치기, 페이크 모션, 이중 모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스윙 리듬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거의 표현 단어만 좀 다를 뿐이지 거의 다 비슷한 내용들이거든요. 왜냐하면요 잡아치기, 이중 모션, 그리고 페이크 모션. 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설명드리면 공통적으로 상대방 타이밍을 뺏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타이밍을 뺏는 거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상대방 스윙 타이밍이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 스텝 타이밍을 뺏는 거예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상대방 스윙 타이밍이나 스텝 타이밍에 나의 스윙 시간, 스윙 타이밍을 맞춰주지 않아야 상대를 위기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이밍을 뺏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확실하게 스윙 리듬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해요. 제가 현장에서 교육할 때 기본기가 만들어진 분들, 실전에서의 스윙 응용이 필요한 분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이러한 스윙 리듬을 제가 세 가지로 정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초 단계를 넘어선 분들에게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배드민턴은 기계랑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 리듬 또한 상대 움직임에 맞게 다양한 시간적인 리듬을 가지고 응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스윙 리듬을 순서대로 나열을 하자면, 첫 번째는 기초를 잡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 리듬이고요. 두 번째는 공격 주도권을 항상 유지하기 위한 빠른 리듬. 자, 세 번째는 스윙 타이밍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조절할 수 있는 느린 리듬입니다. 대충 영상을 보시게 되면 느리게 스윙하면 느린 리듬이고 빠르게 스윙하면 빠른 리듬이라고 착각해서 이해하게 돼요. 빠르게 스윙해도 느린 리듬이 될 수 있고 느리게 스윙하고 빠르게 스윙을 해도 기본 리듬이 될 수 있어요. 끝까지 잘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영상을 반복해서 몇 번 보시면 눈에 좀 들어올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요, 스윙의 기본 리듬이에요. 같은 리듬이라고도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가장 쉬운 스윙 리듬이에요. 이 영상은 배드민턴 기초를 마스터하고 응용 단계에 접어든 분, 50대 저한테 배우는 분에 대한 교육 영상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임팩트 순간, 즉 볼이 맞는 순간 스텝과 스윙이 같은 타이밍에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기본 리듬, 즉 같은 리듬이라고 현장에서 교육할 때 표현을 해요. 나의 스텝, 마지막 발과 나의 스윙, 임팩트 순간이 일치하는 경우에요. 어떠한 동작을 배우거나 익숙해질 때까지 무조건적으로 필히 선행되어야 하는 스윙 리듬이에요. 그래서 스매시, 뭐 클리어, 드라이브, 헤어핀, 배드민턴의 모든 기술 전부 다 이 하체와 상체가 같이 떨어지는 기본 리듬으로 연습을 해야 스윙 시간과 스윙 타이밍에 대한 기초 감각, 그리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스윙 능력을 빠르게 익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사용할 때 몸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은 무조건 이 하체 마지막 발과 스윙 임팩트 순간을 같이 사용하는 기본 리듬으로만 연습을 먼저 하셔야 다른 리듬도 응용해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기본 스윙 리듬의 장단점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장점 첫 번째는 배드민턴 모든 기술에 대한 스윙 타이밍 감각을 쉽게 익힐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유 있는 스윙을 통해서 임팩트 순간의 타이밍과 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파워 있게 때릴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 리듬의 장점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 리듬의 실전 경기에서의 단점도 있겠죠. 기본 스윙 리듬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타점이 늦어요.
그래서 다 어느 정도 경기력이 생겼을 때 공격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나의 스윙 타이밍이 쉽게 읽혀요. 상급자로 올라갈수록 상대가 예측 능력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에게 나의 스윙 타이밍이 쉽게 읽혀서 스윙 리듬으로 승부를 본다기보다는 오로지 파워나 예리한 코스로만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기본 스윙 리듬으로 안정감 있는 볼 처리와 기본 스윙 타이밍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본기가 잘 잡혔다고 말을 하게 돼요. 하지만 배드민턴 경기는 그 이후부터가 시작입니다. 레슨 할 때는 정말 잘하는데 게임 할 때는 잘 안 되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분들은 레슨 할 때 스텝이든 스윙이든 기본 리듬으로만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일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스윙의 빠른 리듬이에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윙 리듬입니다. 하체의 착지 시점보다 상체의 스윙 리듬이 더 빠른 경우를 말하거든요. 지금 빠른 리듬으로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 빠른 스윙 리듬의 조건 세 가지. 자, 이거 메모해 놓으세요. 첫 번째, 스텝 노출 시간 최소화. 두 번째, 스윙 노출 시간 최소화. 세 번째, 채공 시간 최소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건 제가 빠른 리듬으로 연습하는 영상인데요. 제 영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첫 번째, 스텝 노출 시간 최소화였죠. 지금 제가 밟는 스텝을 보시면은 상대에게 노출되는 제 스텝 이동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동작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윙 노출 시간 최소화였죠. 마찬가지로 제 동작을 보시면 스윙이 거의 뒤로 빠지지 않고 최소화시켜서 앞으로만, 뒤에서 앞으로만 바로바로 전달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채공 시간 최소화였죠. 지금 상대에게 전달되는 볼 처리를 보시면 채공 시간이 짧고 간결하게 이렇게 전달되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노출 시간을 상대에게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교육 영상으로 돌아와서 방금 보신 빠른 리듬의 조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상대에게 오랫동안 노출되면 상대는 아주 쉬운 스윙 타이밍과 스텝 타이밍을 선점하게 돼요. 그래서 상대의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른 대표팀 선수들은 필히 미들라인에서 사용해야 하는 스윙 리듬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빨리 가서 친다고 빠른 리듬이 아니에요. 노출 시간이 길어지면 그건 아무리 빨리 스윙해도 기본 리듬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박자 빠른 스윙 리듬으로 상대방의 다음 스윙이나 스텝 타이밍을 뺏을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빠른 리듬의 장점, 타점을 기본적으로 빨리 잡고 스윙 노출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볼의 정확성보다는 빠른 볼 처리로 상대의 스텝 및 스윙 타이밍을 뺏는데 아주 적합해요. 그러니까 큰 파워와 힘을 들이지 않고도 승부를 볼 수 있단 말이겠죠. 자, 그 다음은 빠른 리듬의 단점. 선수들은 빠른 리듬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미스가 종종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관찰력이 좀 떨어지는 동호인 분들은 그러한 선수들의 미스 장면을 보고 에이, 뭘 선수가 저런 실수를 해? 어라? 선수가 네트에도 걸리네? 라고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상대의 반응 속도가 빠르지 않고 공격 주도권을 이어나갈 게 아닌 기본 리듬으로만 적당히 치기만 한다면 99.9% 미스할 일도, 랠리가 끝날 일도, 네트에 걸릴 일도, 아웃될 일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왜 빠른 리듬으로 하냐? 기본 리듬으로 하면 승부가 안 나요. 서로 난타치는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빠른 리듬의 볼 처리 전후를 보면요, 착지되는 발보다 스윙 리듬이 더 빠르기 때문에 스윙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스텝 노출 시간, 즉 스텝 이동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채공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해서 빠르게 상대에게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리듬의 가장 큰 단점은 볼 처리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볼 처리 후에 내 포지션으로 리턴이 좀 늦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의 예측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 빠른 리듬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져야 돼요. 마지막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슈잉의 드림 리듬이에요. 세 번째죠. 이 영상도 느린 리듬을 제가 교육시키는 영상인데요. 아직 클리어나 드라이브, 헤어핀, 더 다양한 기술에서 느린 리듬으로 표현을 해서 다양한 모션과 스윙 시간 활용을 하셔야 하는데 아직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조금 더 분발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 느린 리듬은요, 하체보다 상체 스윙 리듬이 더 늦게 나가는 스윙 리듬이에요. 상대방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나의 스윙, 내 타점 잡는 시간을 조절해서 느린 스윙 리듬으로 상대방 타이밍을 뺏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기본 리듬, 빠른 리듬, 느린 리듬, 이 세 가지 중에서 동호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느린 리듬이에요. 잡아치기, 이중 모션, 페이크 동작, 전부 다 이러한 타이밍을 뺏는 이 느린 리듬에 해당합니다. 느린 리듬의 장점은요,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스윙 및 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의 스텝이나 스윙 타이밍을 역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단점은요, 만약 상대방을 흔들어내지 못하면 오히려 타점만 더 늦게 잡게 돼서 득보다 실이 더 커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선수와 동호인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대표팀 복식 선수들에게는 거의 이런 느린 리듬이 잘 보이지 않죠.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상대가 하체 타이밍이 뺏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단식 선수들에게는 이런 리듬이 큰 폭으로 보여요. 마찬가지로 타이밍을 뺏길 확률은 극히 드물지만 상대가 잡는 하체의 균형, 그러한 몸의 밸런스를 조금이라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또는 여유 있는 채공 시간으로 인해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와는 반대로 동호인분들은 복식 경기에서도 상대의 하체 반응 속도나 스윙 속도, 그리고 잘못된 예측 능력, 그리고 여유 있는 채공 시간으로 인한 상황이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윙의 느린 리듬을 적극 활용할 줄 알아야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느린 리듬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면 상대보다 실력이 월등하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스윙 리듬을 순서대로 연습하셔서요, 랠리의 상황을 다양하게 리드해도 좋다라고 좀 권유드리고 싶어요. 단, 스윙의 기본 리듬과 빠른 리듬을 안정적으로 못하는 분이 잡아치기, 페이크 모션, 그리고 이중 모션, 이러한 느린 리듬의 스윙을 아무리 많이 연습해도 셔틀의 시간을 이 팔에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설픈 동작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큰 틀을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교육을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 덕혹은 교정학습과 배드민턴의 기초학습을 토대로 응용학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배우는 분들은 제가 몸으로 막 표현하면서 아주 쉽게 이해를 시키며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사실 이 영상은 기존에 있던 영상을 가지고 제가 활용해서 진행한 거라 제가 담고자 하는 영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족했어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동작 한 동작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요 제가 교육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영상 놓치지 마시고 구독하기 버튼, 이거 무료거든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구독하기, 좋아요 누르시고 앞으로도 빠른 영상, 도움이 되는 영상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 마지막으로 개인 영상 분석 그리고 자세 교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이메일 주소 또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